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동네는 여기가 복현동인데요, 오늘은 여기 대학교 앞에 학생들 상대로 이제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공실 걱정 없는 매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쪽 길 건너편은 바로 영진전문대학교가 바로 위치해 있고요, 오늘 주임대 수요층은 영진전문대학교, 여기 학생 수요가 주임대 수요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매물은 이 뒤쪽에 보시면 다중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좌측에 보이는 건물도 다중주택인데요, 일단 필로티 구조가 아니죠.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다가구주택입니다. 우측에 보면 이렇게 쌍둥이처럼 똑같이 건물을 지어놨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좌측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들은 주변의 다중주택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건물도 굉장히 큼직하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우선 좋아합니다. 왜냐, 바로 이렇게도 주차 공간도 넓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도 주변 건물들에 비해서 연식도 최신식이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우선 여기 건물 주차장은 여기 앞쪽으로 총 7대 건물 주차장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아무래도 주인 세대가 없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수익형 건물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 없이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여기 학생들이 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관 입구도 예, 자전거도 보관할 수 있고 꽤나 넓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2층으로 제가 올라가 볼게요. 오늘 건물은 보통 1인 가구 혼자 사는 임차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도 미터기함이 있는데 여기 2층에도 있고요, 건물 1층에도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어떤 게 편하냐, 혹시나 건물에 누수 하자 발생했을 시에 누수를 계량기가 층층마다 있으면 누수 찾기가 참 좋습니다. 저게 미터기함이 층층마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여기 와이파이도 여기 각층 복도마다 설치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3층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2층에 여기는 보통 주인세대죠. 주인세대 없이 원룸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전체적인 관리 상태, 뭐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양호해요. 자, 이 4층인데요. 4층은 투룸 그리고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층, 3층은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옥상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영진전문대학교입니다. 영진전문고등학교가 아니고 영진고등학교도 있고요. 뭐 복현중학교 해서 뒤쪽으로 학교들이 참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뒤쪽에 아파트, 복현아이파크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요. 우선 여기 복현동이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고가가 철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엑스코선이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복현동 쪽으로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쪽 동네 눈여겨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건물 우선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원룸 12개와 투룸 2가구로 총 14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201제곱미터, 건물 374제곱미터, 대지 9평수 60평, 건물 113평입니다. 건축 연도는 17년 9월 22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1억 5천에 대출은 4억 9천, 임대 보증금 2억 2천에 인수 가격 4억 4천에 인수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수익 417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213만원 남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한 4억대 투자하시고 한 200만원 거품 빠진 수익으로 200만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고요. 주변에 보면 이 건물보다 다 낫습니다. 다중 건물들이 참 많아요. 주차라든지 공간적으로 이 집보다는 전부 다
못하죠.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들 수요이기 때문에 입학 시즌 그리고 뭐 복학생들 들어 뭐 6월달 중 해서 뭐 공실 없이 회전이 잘 되는 그런 학교 앞에 위치한 대학교 학생 수요들 대상으로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월세를 내주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고 염려하실 부분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푸르지오 아파트 뒤쪽 편으로 지금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아마 동대구역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서 동네 한번 보시면은 입 벌어지실 거예요. 엄청난 개발이 있고요. 복현 오거리도 개발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